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4호 태풍 플라산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에 따르면 14호 태풍 플라산은 9월 19일 오전에는 39노트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중국 상하이로 이동했으며, 9월 20일 오전 9시에는 상하이 상륙 후 중국 장쑤성 옌청시 인근에서 30노트로 약화되어 열대 저압부 상태로 변했습니다. 이 약해진 태풍은 대한민국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내일 9월 21일 오전 9시경에는 36노트 1000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서해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평균 10에서 15노트이므로 9월 21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는 대한민국 전남 지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36에서 40노트의 세력으로 여전히 태풍에 가까운 강풍과 강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의 9월 21일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예측한 강수량은 150에서 200mm로 예상되며, 강한 비구름대가 동반되어 집중호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풍이 전남 지역에 도착한 후약 3시간이 지나면 부산에 도착할 가능성이 있으며, 9월 21일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에는 부산 지역도 열대 폭풍 수준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예측한 부산 지역의 강수량은 100에서 150mm 정도로 예상되며, 집중호우와 함께 강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일본 기상청의 예측에 따르면 태풍 플라산은 9월 21일 오후 3시에 전남 지역에 도착할 때 39노트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에 빠르게 세력이 약화되어 열대 저압부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태풍이 소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는 태풍이 한국을 통과할 때까지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한국에 상륙한 후 빠르게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 소식입니다. 이틀 전인 9월 18일 저녁 9시 8분 15초에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동쪽으로 약 33km 지역에서 규모 4.9, 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많은 허페이시 시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이 밖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허페이시 지진 관련 많은 영상들이 대부분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로 집 밖으로 다들 달려 나와서 수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노숙하듯이 주무시는 잠을 자는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이번 허페이시의 지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어제 9월 19일 오후 5시 중국 시간 기준 여진이 총 58번 발생하였으며, 이중 규모 1 이상의 여진이 10여 차례입니다. 가장 큰 여진은 어제 9월 19일 오전 7시 58분에 발생한 규모 2.6의 여진입니다. 우선 이번 안후이성 허페이 지진은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지진이었는데요. 먼저 올해 2월에 한 번의 지진, 5월에 한 번의 지진, 9월 14일에 한 번의 지진, 그리고 이틀 전인 9월 18일에 한 번의 지진에서 총네 번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틀 전처럼 규모 4.9의 강진은 이 지역에서는
이 허페이 지역에서는 전례 없는 강진이었습니다. 이 안후이성 허페이 지역은 탈루단층대에 속하며, 탈루단층대는 난징에서 시작해서 어제 강진이 발생한 안후이성을 지나서 산둥성과 중국 동북 삼성까지 연결된 매우 중요한 지진대입니다. 따라서 어제 강진이 발생한 탈루단층대에 속한 이 안후이성 허페이시의 강진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며 이 지역에서는 과거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 탈루단층대에서 발생했던 강진들을 살펴보면, 먼저 1976년 당산 대지진이 있습니다. 1976년 당산 대지진은 중국의 허베이성 당산에서 발생했으며, 이 지역은 탈루단층대의 북동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탈루단층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중국 동부를 가로지르며, 그 단층의 지질적 활동이 이 지역에서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산 대지진은 규모 5, 거기 7.5에 달하는 강력한 지진이었으며, 약 24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던 대규모 재난이었습니다. 과거로 들어가 보면은 이 탈루 단층대에서 발생했던 이 강력한 지진 중에는 1668년 7월 25일에 중국 산둥성에서 발생한 대지진도 탈루단층대에서 발생했습니다. 1668년 통산대지진은 이 지진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국 산둥성에서 발생했으며 규모 8.5로 추정됩니다. 지진의 진원지는 산둥성 린이 지역 근처로, 이는 탈루단층대가 지나는 경로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대규모 지진은 탈루단층대 활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최근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 세계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은 총 6번 발생을 했고요. 특히 남태평양 바누아투 인근 지역인 이 파피아뉴기니 통가에서 연속적으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 중입니다. 9월 16일 오전에는 캐나다 포트 맥닐에서 서북서쪽으로 약 272km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캐나다 포트 맥닐은 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 밴쿠버 섬의 북쪽 끝에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위치는 태평양 이 해역이며, 이 지역은 북아메리카 판과 태평양 판이 만나는 지점으로 이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캐나다 강진 이후 같은 날 저녁인 9월 16일에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북동쪽 약 265km 지점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했고요. 이 사이판은 북마리아나 제도의 주요 섬 중의 하나로, 이 지역은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접하는 판 경계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서태평양에서 중요한 이 수렴형 판 경계로,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아래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판 경계는 마리아나 해구와 같은 구조를 형성하며, 이 깊은 해구를 따라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나 해구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 중 하나로, 이 해구를 따라 발생하는 지진은 대규모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 경계는 지속적으로 판이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번 사이판 북동쪽 지역의 지진도 이러한 판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이번 지진 역시 태평양판이
필리피판 아래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판경계 지진입니다.